박형식 씨 또한 가수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힌 멤버죠. 가수요. 아, 예, 증계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. 아, 아이돌 그룹. 네, 네, 맞습니다. 몇 명입니까? 아홉 명입니다. 네.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아홉 명이면 걱정을 드시고 돌아먹어야 되잖아. 안 일어날 거야. 가수로도 뭐, 배우로도 인정을 받지 네. 못한 시절도 있었던 박형식인데요. 하지만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철부지 막내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죠. 아직 덕분에 본업인 가수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. 만들지 마, 절대로 아니야. 이런 반응 어때요?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 몇 달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? 진짜로 되게 세상이 달라진 느낌. 그러니까. 하루 만에 뭔가. 원래 그 가운데 자리도 아니었었죠. 저는 또 키가 크고 이렇게 해서 거의 끝에 그러니까요. 뒤에 이렇게 많이 섰었었는데 네. 이번에는 이제 후렴구 가운데. 아이고. 연기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본업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둔 두 사람은 음악과 연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다짐을 했습니다.